할로웨이가 이번에 반칙을 범하면서 자유투 라인에 문태영이 서 있습니다. 어저께 형은 은퇴를 하는 거를 그렇죠. 지켜봤을 거예요. 예. 그렇게 영광되게 본인도 은퇴를 하고 싶을 텐데 그 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돼요. 네. 1978년생입니다. 자, 그 2구도 들어갔습니다. 인천 전자랜드 서울 삼성의 맞대결. 현재 양팀 6대5. 네, 한 점 차입니다. 서울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박찬희가 빼줬고요. 네, 공이 잘 돌아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미나라스. 아, 스틸 성공합니다. 안쪽으로 띄우고 할로웨이 득점 실패. 리바운드 미나라스. 앞쪽으로 길게 뽑아다 나오는 패스.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김현수가 안쪽으로 잘 봤어요. 인사이드 득점 추가 결투. 네. 양 팀이 상당히 빠른 공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할로웨이가 저기 쉬운 슛을 놓치면 바로 속공을 실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미네르 선수가 잘 성공시켜 줬네요. 서울 삼성은 뭐 경기 전 코칭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무조건 공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빠르게 넘어와서 빨리 정리해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 농구의 지금 추세죠. 네.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지금 삼성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네. 인천전자랜드는 박봉진과 할로웨이가 반칙을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 삼성은 미네라스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9대5 넉점차 뒤지고 있는 인천전자랜드의 공격 코너로 빼줬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외곽으로 나옵니다. 홍경기. 박봉진 스크린, 박찬희 미드레인지 백샷 안 들어갔습니다. 자, 툭 쳐내면서 서울 삼성의 공격 김현수 넘어와 있습니다. 자, 어제 경기 어쨌든 서울 삼성은 연장까지 치르고 넘어왔거든요. 네, 그렇죠. 네. 졌으면은 상당히 타격이 컸을 텐데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전기반 파고르다가 반대편 멀리 김현수가 주는 척하다 이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현 석점 실패 밑에서 문태영의 득점. 네, 11대5예요. 점차 벌어집니다. 네, 좋아요. 뒤지고 있는 인천전자랜드의 공격. 어제 울산현대 모비스를 상대로 어렵게 승리를 쟁취하면서 지난 시즌 챔프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 돌아왔습니다. 홈계 막전. 할로웨이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에어볼. 급할 것이 없는 정의원 자리 잡으면서 흘려보냅니다. 참 이게 농구예요. 작년에 그렇게 안 되던 삼성이 지금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 미네라스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득점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미네라스를 위한 패턴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또 선수들과 호흡을 얼마나 맞췄는지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바꾼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예. 타이틀이 또 말해주고 있고요. 아, 페이크 이후에 미네라스 유로스텝 안쪽으로 오펜시브 파! 아... 자, 지금 1쿼터에 개인 반칙 두 개가 되는 미나라스입니다. 네, 삼성 벤치나 미네 선수 아실 거예요. 상당히 굽 모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수비를 속이면서 돌파를 했는데 네,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어요. 네. 자, 미나라스가 다시 찾아가서 심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선 상황에 대한 어필을 해 줬습니다. 아, 근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제 경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봉진 외곽으로 김낙현 점퍼 들어갔습니다. 김낙현의 득점. 네,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네. 김낙현 선수. 1쿼터 5분 55초 남아있습니다. 11대7 미나라스 페이크 안쪽 밀고 들어가다가 문태영에게 다시 미나라스 외곽 쏠 수 있습니다. 미네라스입니다. 네, 이게 미네라스예요. 예. 미네 선수의 장점이죠. 그렇죠. 14대7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어쨌든 이상민 감독이 기대는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올 시즌도 좀 포워드 농구를 할 수밖에 없는 서울 삼성입니다. 외곽으로 김낙현. 할로웨이 스크린 김낙현. 백샷 득점. 연속 득점 김낙현.
농구는 흐름, 밸런스, 그런 기선 제압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김낙현 선수의 두 번의 성공이 흐름을 내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선성이 어떻게 해서든 계속 공격을 성공하고 있는 가운데 미나라스의 석점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문태영 인사이드 득점. 문태영의 득점 16대 9입니다. 네, 전재현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네. 크로스오버 차바위. 김낙현. 박봉진이 살짝 등을 대주고 있습니다. 자, 두 명 빠져나오는 산호에게 연결. 크리스티! 하로이! 김낙현의 어시스트! 굿 어시스트예요. 골 밑에서 이 빅맨을 찾는 패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나라스 타고 들면서 플러터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하로웨이. 미나라스가 네. 쓰러져 있는 사이에 모든 선수들이 이제 서울 삼도시 이정으로 빠른 타이밍에 석점 공격기 넣지 못했습니다. 다시 홍경기. 아하, 앞에 아무도 없는데요. 하로웨이가 홍경기에게 오픈. 네. 석점! 흐름이 다시 인천 전자랜드 쪽으로 넘어옵니다. 네, 유동훈 감독이 살짝 웃었거든요. 네. 네, 홍경기 선수를 집어넣은 것이 적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장 내에서 홍경기의 이름이 계속 연호되고 있습니다. 문태영. 바짝 붙어봅니다. 미나라스가 쑥 밀고 들어갔고요. 네, 미스매치 상황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점퍼. 안 들어갔어요. 추천하면서 리바운드 따내는 전자랜드 흘렸는데 할로웨이가 따냈습니다. 사바위 쪽으로. 김낙현. 할로웨이. 홈경기. 다시 홈경기 밖으로 던집니다. 석점이 길었습니다. 16대 14. 2점 차. 1쿼터 3분 남아있습니다. 미나라스 그대로 쏩니다. 들어갑니다. 예. 미나라스의 외곽 능력은 어쨌든 입증은 됐거든요. 네. 이게 터지면 인사이드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국내 선수의 돌파라든지 골밑 찬스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제 스페이싱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미네라스의 위협적인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자, 김낙현의 패스가 기가 막혔죠. 네. 네, 돌파를 잘한 선수가 이런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신기성 위원이 선수 시절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요? 왜 그러세요? 아, 뭐 저는 슛을 좀 많이 피켓롤에 이런 슛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네. 저런 것도 했죠. 야, 그렇죠. 예. 네. 강상재가 투입됐습니다.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강상재와 쇼터의 활약이 대단했었던 인천 전자랜드였습니다. 예, 두 선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예. 삼성은 갤로이 제임스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아, 터너버예요. 터너버입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쇼터. 아, 쇼터에게 터너버를 끌어내는 서울 삼성의 수비진입니다. 브로커트로 아웃 넘버. 아, 열심히 뛰네요. 다음으로 일단 속도를 잃었습니다. 세팅 그러나 15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제임스 선수를 1번 포지션 포인트 가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스텔시도 했었던 쇼터 위기 넘긴 제임스 4초 남았습니다. 문태영 올라갑니다. 강상재 견제 좋았어요. 결국에는 상대 공격을 부산시키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굉장히 빠른데요. 네, 양쪽 두 팀 다 빠른 공격을 선언했거든요. 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드오프, 파울, 차바위가 들어갈 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현재 19대 14. 네, 파울 맞습니다. 네. 일단 정의원을 벤치로 불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고요. 지금까지 이상민 감독의 벤치 라인업이 마저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소득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새로 들어왔고요. 김낙현 3점 1에 나웃. 벨로이 제임스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자, 이제 김준일과 김광철이 투입이 됐습니다. 임동석 선수도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이 변화 원 멤버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서울 삼성. 이간희 선수만 좀 아껴두고 있네요. 예. 현재 리드와 점수차가 이상민 감독의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강상재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인천 전자랜드 공격 김낙현 넘어옵니다. 쇼터. 강상재 더 움직이라는 사인. 잘 싸워놨습니다. 일단 스위치 시켰고요. 쇼터. 샤크라 10초 남겨놓고 쇼터. 3점이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같은 과정 파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홍경기의 반칙. 유도훈 감독의 특성이 선수들의 장점을 끌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홍경기 선수 투입해서 그 장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광철이 천천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1쿼터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제임스 밀고 들어갑니다. 근거리에서 빼주고 외곽 작점이 리 막쪽 맞고 나왔습니다. 자, 루즈볼 다툼 델로이 제임스가 따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석점 두 번을 놓쳤습니다. 김동섭 쇼터 페이드어웨이 두개 들어갑니다. 오늘 쇼터의 첫 득점. 멋있네요. 예. 저런 화려한 기술을 보고 싶어서 현장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경기에서도 19득점, 6개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쇼터였습니다. 제임스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자,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김준일 강상재에게 막혔습니다. 반칙으로 되지 않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예. 6천 전자리 되는 경우. 자, 황경기가 건네주고 45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서울삼성이 따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던졌습니다만 이렇게 1쿼터가 종료됩니다. 네, 서울삼성대 인천전자랜드의 맞대기가 19대 16, 3점의 리드를 서울삼성이 가져갑니다. 네, 점수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지만 네, 여기는 다시 인천 삼성 월드체육관입니다. 오늘 유도훈 감독이 예의주시하면서 코트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귀는 또 유도훈 감독의 이야기에 꽂힐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직접 차기로 한 유도훈 감독인데요. 추후에 좋은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쿼터 시작됐습니다. 석점의 리드를 서울삼성이 가져갔습니다. 네. 감독, 지금 보시는 대로 팬서비스를 위한 유도훈 감독의 결정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죠? 네. 어떤 상황이 나올지,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지 참 궁금하고요. 네네. 유도훈 감독 대단합니다. 네. 분명 감독 생활을 또 하셨던 신기성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팬을 위한 또 멋진 경기, 팬들이 궁금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이크 착용이죠. 그렇죠. 자, 코너에서 강상재 넣지 못했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임동섭이 따냈습니다. 프로코트로 넘어갑니다. 서울삼성 김광철, 김현수, 임동섭, 제임스, 네. 김준일이 뛰고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좋은 움직임에 의한 찬스가 났어요. 네, 저렇게 움직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패스가 많이 돌고요. 자, 쇼터 안쪽으로 수비 순턴 득점. 네. 빠르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개인기에 의한 득점이에요. 네. 인천 전자랜드 김낙현, 차바위, 쇼터 강상재, 박찬희가 뛰고 있습니다. 글로이 제임스 서울삼성 지난 시즌 2쿼터 평균 득점은 18.8 득점 전체 10위였습니다. 그러니까 2쿼터에 조금 더 메워줄 필요가 있는 서울삼성입니다. 돌아서면서 짧게 인사이드 득점 앤드원. 네, 쇼터 파울. 델로이 제임스 선수가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면서 저렇게 시야가 넓어서 APS를 잘 해주거든요. 네. 지금도 만들어준 그런 찬스, 득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쇼터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일찌감치 지금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제의 활약을 보여줬던 강상재 선수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저희가 작년 챔프전 때도 모비스한테 지면서 아깝게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뭐 한 경기도 지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좀 경기에 나섰는데 또 저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뭐 선수들이 잘 뛰어주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준 덕분에 좀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효근이 형 지기 때 그리고 상규 형 이제 FA로 이적을 하면서 높이가 많이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스피드를 올려서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디펜스 뭐 저희가 뭐 디펜스나 리바운드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가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네, 저희 선수단도 준비를 잘했고 저번 시즌 아깝게 준우승에 그쳐서 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희 선수단도 그렇지만 팬분들께서도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는 뭐 꼭 네, 삼산체육관에서 우승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남은 50대 경기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지난 시즌 챔프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상을 뛰어넘으면서 과연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을지 강 선수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단 올 시즌 시작과 동시에 팬들을 이렇게 맞이했었던 인천 전자랜드의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인천 랜드는 저런 행사도 많이 하고요. 직접 선수들이 나가서 저렇게 환영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약간의 좀 부상은 있습니다만 정혜선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모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는 또 단장님도 나오셔가지고 아이를 안고 저렇게 환영해 주네요. 네. 그리고 예, 이 경기 보시면서 이제 목마르지 말라고 음료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린이 치어리더까지 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주시면 더욱더 흥미진진한 경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예, 상황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또 그런 선수들이 그런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팬들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예. 자, 김준일이 자유투를 놓쳤습니다. 23대 18입니다. 자, 인천 전자랜드 공격. 박찬희가 강상자에게. 네, 많이 움직이고 있죠. 스크린 포를 이용하는 움직임 패스가 나오고 있고요. 슈터 멀리서. 석점이 돌아 나왔습니다. 차바위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나온 반칙. 김광철의 파울입니다. 성적이 팀이 성적이 좋기 위해서 또 좋은 팀이라고 한다면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저렇게 구진입, 오펜 리바운드, 수비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차바위 코너로 빼줬습니다. 네, 미스매치 상황인데 자, 파울이 선언됐어요. 델루이 제임스의 반칙. 아직 델로이 제임스 선수가 박찬희 선수의 성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렇게 네. 붙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 예. 네, 핸드 체킹 파울이 나왔습니다. 국가대표 가드입니다. 박찬희를 쉽게 봐선 안 되죠. 사이로 찍고 들어갑니다. 김낙현. 멋진 점프입니다. 네, 김낙현 선수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네요. 네. 이돌파로 6득점째. 이제 석점 차입니다. 2쿼터 7분 58초 남아있습니다. 델로이 제임스 앞쪽에 쇼터 타고 돌면서 쏩니다. 들어갑니다. 제임스의 득점. 델로이 제임스 어제 17득점 이렇게 했고요. 스몰 포워드와 파워 포워드도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1번 포지션까지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고 순발력이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영리하고 왼손잡이 때문에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강상재가 공격 리버를 따냈습니다. 공이 돌아서서 직접 던집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제임스가 넘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터시. 네, 쇼트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를 봤을 때 전자랜드가 어저께 경기에 영향을 좀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슛이 상당히 좀 짧거나 아직 영점 조절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홈에 들어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11월 2일에 예, 홈 첫 경기를 치르더라고요. 홈 지금 시즌 개막하고 홈 경기 그렇게 늦게 한다는 것도 참 그렇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예, 던집니다. 석점 실패. 파울입니다. 반칙이 선언됐고요. 지금 삼성은 배팅 라인업을 나왔고 또 선수를 기용하면서 지금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오펜스 파울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관희 선수를 좀 더 후반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선수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하나의 그것도 오늘 전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점수차 봐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들어옵니다. 김낙현 또 한 번의 돌파. 자, 김낙현 오늘 돌파 좋습니다. 네. 전대 농구에서는 1대1 돌파 또 2대2 피켓롤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키작은 선수는 그걸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제임스 쇼터 붙습니다. 자,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임동수를 빼주고 한 번 더 패스 연결 코너에서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김준일 리바운드. 임동석. 손질하는 박찬희. 자, 뚫렸어요. 한쪽 내줍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자, 돌파 실패. 이어지는 인천 전자랜드의 공격. 잠수쳐 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찬희가 빼줍니다. 자, 바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김다현, 박찬희에게 슈터. 제임스가 지금 한쪽을 거의 막고 있고요. 이때를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슈터 움찔하면서 아, 그냥 걸렸어요. 튕겨 나왔고 쫓겨 던집니다. 김다현의 석점. 힘을 구해냅니다. 독점됩니다. 이걸 이렇게 만드네요. 김다현입니다. 네, 실책이 나올 것이 행운의 골이 나오면서 네. 적정으로 성공이 됐어요. 강상재 선수 이야기대로 김다현 좀 네,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파울입니다. 공격자 파치. 정확한 판단이에요. 네. 자, 김현수의 반칙이 지적됐고 자, 그리고 서울 삼성의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연장 접전까지 붙였던 서울 삼성. 이관희 선수가 아직까지 뛰고 있지 않은데 우리에게 경기 전에 이야기를 건네줬습니다. 이관희 선수의 인터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 훈련 때 혼만 났고요. 뭐 따로 칭찬 들은 건 없기 때문에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뭐 비시즌 때 매일 이규석 코치님 데리고 뭐 계속 연구를 했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뭐 슈팅을 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오랜 연구 끝에 뭐 좀 슛 릴리즈가 좀 빨라진 것 같고요. 뭐 연습하면 뭐 얼마든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매일 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용병들 스타일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팀 컬러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미네라스 선수가 아직 뭐 컨디션이 완전치 않지만 저희가 후반기로 들어갈수록 저희 팀 컬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어제 힘들게 1승을 했고요. 뭐 오늘 경기도 쉽지 않겠지만 뭐 앞으로도 저희 서울 삼성 선더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속도 조절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라는 팬들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관희 선수의 속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더 잘해줘야 되는 시즌이 됐어요. 지난 시즌 워낙 좋았잖아요. 네, 본인의 성적은 좋았는데 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는 농구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번 시즌에 이관희 선수는 팀의 리더 역할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경기다 평균 득점 13.5득점을 기록했었고 3점 슛도 많이 성공시켰던 이관희 선수인데요. 이상민 감독이 칭찬에 인색한 이유는 이관희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렇죠. 네. 라는 뜻에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네, 이관희 선수가 들어왔어요. 언제나 자신감 최고조의 이뤄있는 이관희 선수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김다현 점퍼, 맥샷 실패, 리바운드, 제임스. 일단 임동섭이 넘어왔습니다. 군데군데 미스매치 만들 수 있는 지금 서울 삼성이고요. 쇼트를 계속 기용하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그렇죠. 제임스 살짝 움직임 있었는데 트러블이 아니었습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관희 돌파합니다. 핑거롤 백보드 맞추면서 득점. 이제 좀 여유가 있네요. 네. 이관희 선수가. 이관희의 득점으로 리드는 다시 서울 삼성. 쇼트가 응수하고 있습니다. 리드를 되찾아오는 인천 전자랜드. 이전보단 3점이죠. 네. 제임스. 네, 삼성은 계속 제임스 선수가 만들어주는 오펜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관희. 자, 김광철. 아, 외곽에서 보내요. 샤크라 2초 남았습니다. 이관희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강상재. 차바위. 쇼타에게 일찌감치 주고 선수들 자리 잡습니다. 28대 27 한 점의 리드는 인천 전자랜드. 네, 미스매치 상황이 났고요. 그리고 쇼터는 과감하게 어깨로 밀고 들어가다가 페이드어웨이를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8대 27 한 점의 리드 인천 전자랜드. 뒤지고 있는 서울 삼성 공격. 약간씩 아쉬움이 남는 공격들이에요. 지금 네. 약팀다. 좀 더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맡기면 안 되고요. 자, 제임스 스페인 무브 안쪽에서 득점. 자, 쇼터와는 사실 미스매치죠. 네, 그렇죠. 우선 신장 또 웨이트 부분에서는 제임스 선수가 좀 더 낫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마치 알고 있다는 듯 제임스와 쇼터를 계속 붙여놨고 턴업합니다. 그리고 허슬 플레이 살려냈어요. 주인은 이관희. 이관희가 날아오릅니다. 왼손 레이업 득점.
서울 삼성이 금세 이관희를 통해 리드를 찾아옵니다. 31대 28. 아, 작전 타임이 요청됐고 유도훈 감독이 선수들에게 보다 더 많은 주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턴오버가 났을 때 백포트만 좀 더 빨리 했으면 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예, 이건 뭐 석점은 뭐 대단했고요. 여기서 한번 인천전자에 대해 리드. 네, 이 부분에서 이후에 턴오버잖아요. 예, 헛슬 나왔고요. 강상현 선수가 좀 서 있었어요. 아, 네, 그 부분을 유동 감독이 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프라인 쪽에 헛슬 나왔을 때 그 공은 네 공이었는데 네. 왜 거기서 더 뛰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주문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불꽃 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김낙현에 대해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도 좋고요. 물론 어제 경기에서도 김낙현 선수는 외곽 슛에서의 강점을 또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더 좋거든요. 네. 김낙현 선수가 지금 전자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자만의 포인트가드를 맡으면 이렇게 편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혼자 하면은 리딩도 해야 되고 득점도 해야 되고 모든 걸 신경 써야 되니까요. 하지만 박찬희 선수라는 대형 팀의 리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왔을 때 저렇게 자신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막전 10득점 3점 12개 8개 어시스트입니다. 거의 더블 더블의 근접한 기록이었어요. 네, 슈팅 능력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점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낙현 선수는 외곽에서 초반에 풀리지 않았고 바로 돌파로서 답을 찾았어요. 네, 그렇죠. 좋은 어시스트도 나왔었고 네. 그런 부분이 본인의 또 컨디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주류치 삼면서 직접 이제 센스가 더해지면서 김낙현은 절대 상대 팀이 잊어서는 안 되는 가드로 성장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마크를 해야 되는 선수가 됐어요. 네. 현재까지는 서울 삼성이 31대 28로 앞서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김낙현의 한방과 이관희의 스피드가 붙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렇죠. 삼성은 지금 김동우 선수도 들어와서 장민구 선수 들어왔었고요. 네. 전체 많은 선수를 기용하면서 체력 안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김낙현, 박찬희, 안쪽으로 트윈, 쇼터 선수를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자, 쇼터 젠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라인 크로스. 쇼터가 선을 밟았습니다. 전자랜드가 지금 공격은 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뒤꿈치가 좀 닿았던 모양이군요. 쇼터의 턴오버. 31대 28. 미스매치를 이용해서 네. 아, 턴오버가 나왔네요. 아, 턴오버 빠르게 넘어옵니다. 쇼터 오픈코트에서의 각점 쇼터입니다. 지금 쇼터 선수를 보자면 작년 모비스 있을 때보다 지금 전전에 있을 때 더 마음껏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천기범 크게 돌아들어갖고 볼을 놓쳤습니다. 김동욱이 사인을 줬었는데 천기범이 직접 들어갔고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 점 차. 사실 이렇게 빠른 충격 상황, 이게 코트가 열렸을 때는 뭐 쇼터는 그냥 들어가죠. 네, 그렇죠. 네. 자, 쇼터의 득점으로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인천전자랜드에게 중요한 공격 기회입니다. 이 쿼터 2분 21초 남았습니다. 쇼터 4차! 33대 31. 쇼터 타임이네요. 예. 해결사가 해결을 해주면서 이제 리드는 인천전자랜드. 이관희. 네, 미스매치 상황이 나왔고 외곽으로 빼줘야죠. 잠적 수비 들어옵니다. 이관희가 파고들다가 빼줄 때 박찬희의 반칙입니다. 이관희가 크게 쓰러졌거든요. 네. 박찬희 선수가 해프를 들어가면서 팔을 친 것 같고요. 네. 지금 미스매치가 되자마자 이관희가 돌파할 것을 마치 강상재가 알기라도 한 듯 박찬희의 협력 수비를 요청했는데요. 네. 이럴 때는 이관희 선수가 치고 들어가다가 외곽으로 한 타임 빠르게 패스해주면 좀 더 좋은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김준일. 네, 미네라스 들어와서 인사이드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시 빼주고요. 이관희 멀리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미네라스. 네, 지금 전자랜드가 리바운드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자, 이건희가 공중에서 해결하지 못했고 다시 잡았습니다. 블락샷. 이거 봐요. 잡고 또 올라가는데 마무리 안 됐습니다. 자, 이건희가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서 인천전자한테 문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프로스코트로 넘어옵니다. 김낙현 손으로 네, 빼놓습니다. 강상재 점수 시도 백골 맞추면서 득점 35-31. 이번엔 이상민 감독이 참지 못합니다. 아, 삼성 입장에서는 아쉽네요. 리바운드를 3개나 잡았거든요. 네. 아, 성공시켜주면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아, 정말 경기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들을 투입시키고도 지금 리드를 내준 서울 삼성이에요. 네. 우선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축공 장면은 네. 김낙현이 강상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후배 사이고. 네. 또 김낙현 선수나 강상재 선수는 좀 들어온 지 얼마 몇 년 지났으니까 좀 프로농구에서 좀 알겠지만 신인 선수들, 몇 년 안 된 선수들은 저희가 가감하게 자기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쇼터의 석점까지 떨어지면서 충격에 불을 붙여놓은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자, 이곳. 네, 인천전자랜드의 홈구장 삼성 월드체육관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네, 주황색 물결이 아주 소위 말하는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맛에 사실 홈 개막전 하는 거잖아요. 네, 재밌습니다. 네. 자, 쇼터입니다. 사실 이 쇼터에게 여러 방 얻어 맞았었던 인천전자랜드는 쇼터를 데려왔습니다. 네, 사진은 할로윈 선수가 나왔는데 아, 네네. 네. 하여튼 쇼터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비스 있을 때보다 좀 더 전자랜드가 자기의 뭐 본 무대 있느냐 네. 자기가 주인공 있느냐 아주 시적고 다니고 아주 공격을 마음 놓고 하고 있어요. 아, 네. 쇼터의 개인 기량 굉장히 돋보이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울산 현대 모비스를 상대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스트5는 아니었습니다만 중간에 투입돼서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줬어요. 네, 좋은 역할, 중요한 득점을 많이 했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이에요. 삼성이 지금까지 잘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턴오버 두 개가 나오면서 어려웠는데 엄청난 수비예요. 인사이드 플러스 못 넣습니다. 인천전자랜드의 전면가 수비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박찬희 또 자세가 납니다. 그리고 빼줬습니다. 다음에서 김낙현 3-point 김낙현의 3점포 이게 농구예요. 예, 이 맛에 농구하는 거죠. 38-31 7점 차. 아, 유도훈 감독의 수비에서의 강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던 김낙현의 한 방은요 이 쿼터를 가져오기 충분했습니다. 김낙현 선수도 자신있게 슛을 잘 넣었지만 그 전에 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 예. 디나라스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서울 삼성은 리바운드를 통해서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삼성은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점수가 벌어진 이유는 쉬운 득점 찬스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네, 리바운드는 청진호 선수가 잘 잡았고요. 삼성은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김동우 선수가 팀을 안정시켜줘야 돼요. 자, 이제 2쿼터는 40초 남았습니다. 안쪽으로 팀 미네라스에게 잘 들어갔습니다. 파울이고요. 네, 전자랜드가 수비를 3-2 드롭존으로 바꿨는데 정규원 선수가 패스를 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번에 쇼터의 파울. 미나라스에게 투입되는 패스가 양질의 패스였습니다. 자, 두 1구를 넣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미나라스 선수가 그렇게 나쁜 움직임은 아니에요. 네. 부상에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00%는 아니겠지만 가면 좀 더 좋은 선수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구 들어갔습니다. 자, 38-33 5점 차.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김낙현 훅 패스. 네, 그리고 쇼터 났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김동욱. 김동욱이 넘어왔습니다. 네, 양쪽 팀 다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할 필요도 있고요. 네, 이용합니다. 빠른 패스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미네라스 걸렸고 다시 외곽으로 뺐습니다. 샤클락 9초 남았어요. 쏩니다. 김동욱 들어가지 않았고 림은 맞았습니다.
김준일 리바운드 외곽 멀리 천기범 네. 이제 그렇죠. 샤클라 꺼졌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해야 되죠. 그리고 8초 남았습니다. 천기범 들어가다가 김준일에게 아, 게임 실패. 넘어가고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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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터 득점 40대 33. 6쿼터 마지막 공격 실패한 서울삼성 쇼터에게 응징을 당하면서 40대 33. 인천전자랜드가 리드를 잡은 채 2쿼터 마감됐습니다. 네, 역시 전자랜드가 안 좋은 연전의 경기에서도 다시 인천 삼산 월드 체육관입니다. 현재 인천 전자랜드 대 서울 삼성의 맞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득점 면에서 개인 득점 14득점씩을 기록하고 있는 두 선수가 모두 인천 전자랜드 선수입니다. 김낙현과 쇼터인데요. 아, 정말 외곽에서 불을 뿜고 있고 1쿼터의 돌파로서 재미를 봤을 때 김낙현이 이제 마지막 상황에 패스까지 건네줬었군요. 네, 두 선수가 1쿼터 중반부터 경기를 휘어잡았어요. 네. 분위기를 잡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나 쇼터, 확실히 KBL을 즐길 줄 아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참 이런 경기 보니까 좀 시원하고 재밌네요. 아, 그렇죠. 자, 이제 3쿼터를 맞이하게 되는 양 팀입니다. 리드를 잡았었던 서울 삼성이 7점의 리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찾아온 유도훈 감독은 그룹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지. 지금 마이크를 찾군요. 네, 찾네요. 네. 유도훈 감독 더 신경 쓰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생생하게 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텐데요. 네, 우선 2쿼터까지 삼성이 경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점수를 뒤지고 있거든요. 네. 네, 턴오버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요. 리바운드에서는 네. 이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자, 외곽에서 박찬희에게 차바위 전유로 강상재, 박찬희, 할로웨이가 뛰고 있는 3쿼터의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강상재가 박찬희에게 줬습니다. 박찬희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미나라스. 네, 박찬희 선수는 무조건 찬스가 나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죠. 예. 문태영이 넘겨줬습니다. 네, 또 찬스. 외곽을 빼줬어요. 미나라스가 쏩니다. 길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다툼 툭 쳐내면서 한 번에 길게 차바이 방패스 레이업 득점. 4대3이 됐습니다. 네, 미나라스 선수가 탑에서 슛을 시도했기 때문에 백코트에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네. 42대33. 3쿼터의 2권이 천기범, 임동섭, 문태영, 미나라스가 뛰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네, 삼성은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요. 임동섭 파고다 주는 척하면서 라이업 추가 날트까지. 네, 임동섭 선수가 신장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발을 스텝을 이용해서 피하면서 시도했는데 파워까지 얻어내면서 한번 보시죠. 아, 박찬희 선수는 손만 들었다고 하지만 심판이 보기에는 몸에 접촉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박찬희 개인 마치 두 개째. 임동섭 안 들어갔고요. 자, 할로웨이가 쳐냈습니다. 이런 장면들, 예, 이런 장면들 많이 보이죠? 네. 차바위가 빠지면서 반대편으로 박찬희, 강상재, 박찬희에게 박찬희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레이업 실패. 리바운드를 따내서 빠르게 프론트코트로 천기범이 넘어왔습니다. 문태영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디라인 디펜스 성공하는 할로웨이. 네, 또 턴오버예요. 빠르게 강상재 레이업 성공. 저런 턴오버는 바로 속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44대35 점수차가 약간 벌어졌습니다. 약속된 패턴 플레이도 있을 것이고요. 네. 확률 높은 공격으로 가야 됩니다. 문태영 강상재 턴오버예요. 수비 성공합니다. 할로웨이 박찬희의 총알 같은 패스가 강상재에게 마침표 찍지 못했습니다. 예, 그림이 나올 뻔했는데 강상재 선수가 백코트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점 쏩니다.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할로웨이. 자, 지금 오른쪽을 계속 만지고 있는 강상재. 석점을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다툼. 자, 지금 강상재 맞고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자, 유도훈 감독이 계속 어필해주고 있어요. 예, 얘기해달라고. 예. 자, 누가 맞았을까요?
아, 그냥 심판들이 예. 비디오를 보지 않고 그냥 진행시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바뀐 룰 중에 하나죠. 네. 자, 문태영이 안쪽 잘 봤어요. 미나라스 득점. 네, 그렇죠. 이런 약속된 움직임에 의한 패스, 이런 찬스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44대 37. 차바위. 할로웨이. 손질을 피하면서 올라갑니다. 걸렸어요. 파울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할로웨이 선수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파가 선호를 할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알고 수비했어야 되는데. 아, 이 전기범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팔을 쳤다는 심판의 판정이에요. 네. 자,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감독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재밌습니다. 전현우 선수에게 자신의 폼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할로웨이가 자유투를 네, 바이올레이션이죠. 예, 놓쳤습니다. 아니, 지금 네. 자유투 두 개를 선언을 했거든요. 아, 예. 예, 지금 하나뿐이 안 쐈는데 그렇죠. 예. 바이올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아, 헷갈립니다. 저희도 듣는 저희가 다 헷갈리네요. 예, 자유투가 두 개가 선언이 됐고 하나 예, 예. 맞아 성공시켰습니다. 자, 45대 37입니다. 민태영. 네, 똑같은 패턴인데요. 미나라스. 아! 그렇죠! 인천전자랜드 공격. 성공 찬스예요. 그리고 할로웨이 득점. 아, 참 좋은 왼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전자랜드의 장점이 저런 빅맨이 할로웨이 선수가 트랜지션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게 장면의 장점이죠. 미나라스 들어갑니다. 네. 선언 점퍼 성공. 미나라스 선수가 슛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네요. 네. 47대 39. 8점 차 박찬희 리딩 나오는 전현우에게 네 다시 할로웨이 선수 1대1을 공격시키는데요. 아. 다시 반대편 잘 봤어요. 박찬희가 쏩니다. 길었습니다. 자, 미네라스의 리바운드. 박찬희 선수 나가야 되겠네요. 네. 천기범 임동섭 돌파합니다. 아, 굽혔어요. 가볍게 건네줬습니다. 좋은 패스가 문태영에게. 문태영의 득점. 이제 3쿼터 5분 58초. 코너에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할로웨이! 엄청난 힘입니다. 추가 자유투. 네, 할로웨이 선수가 파워가 미네라 선수를 압도하네요. 네. 자, 할로웨이 49대 41. 자, 오늘 경기에서 할로웨이 12득점 5개 리바운드. 2점 성공률이 63%나 됩니다. 네. 슛의 약점이 좀 있는데 네. 예, 자유투 잘 성공시켰어요. 자, 할로웨이 자유투를 넣었습니다. 자, 50대 41입니다. 천기범 코너로 빼줬습니다. 미나라스 페이크 이후에 다가섭니다. 미나라스 점퍼 돌아 나왔고 문태영 골밑. 자,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박봉진의 푸싱 파울입니다. 삼성은 지금 점차가 뭐 9점밖에 안 되고 충분히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을 넘겨주면 안 돼요. 네. 자신감을 더 가져야 됩니다. 자, 문태영 천기범을 건네줬습니다. 약간의 접촉이 있었는데 스리를 울리진 않았어요. 천기범 터프한 상황 안쪽으로 투입.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패스였는데요. 네. 계속 전전에 불리해 주셨습니다.
네, 남은 시간 2.3초고요. 네.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에요. 좀 더 조금씩 경기가 좀 가열되고 있는데요. 네. 네, 선수들도 심판들도 좀 냉정을 더 찾아야 됩니다. 네네. 경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일단 김낙현이 투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현, 차바위, 전현우, 박봉진, 할로웨이가 뛰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할로웨이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네. 순식간에 들소처럼 인사이트를 장악합니다. 네, 지금 전자랜드가 삼성의 약점을 알았어요. 미네르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골 밑에 수비가 좀 약하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속 공격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미네라스가 던진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다툼. 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천기범 선수가 자꾸 내려올 때 할로웨이의 파울이었고요. 키가 큰 선수만 리바운드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선수가 참가를 하면 리바운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유도훈 감독, 이번 작전 타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서울 삼성은 지금 판정에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벤치도 그렇고 네. 선수도 그렇고 좀 판정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문태종 선수의 은퇴식을 보내드렸는데 문태용 선수는 아직까지 뛸 수 있죠. 예. 아, 나이가 좀 많아요. 하지만 네. 그 기량은 아직 녹슬지 않았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여섯 번째 9000 득점 도전, 역대 아홉 번째 700 스틸 도전, 현역 득점 및 스틸 부문 2위, 통산 8000 득점 이상 선수 중 평균 득점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문태영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 KBL 무대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는 문태영 선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잖아요. 예, 챔피언도 했었고 챔피언 반지 또 MVP도 탔기 때문에 누릴 건 다 누렸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 경기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문태영 선수예요. 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렇게 문태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51대 41. 현재 11점의 리드를 인천 전자랜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뭐 점수차는 좀 났습니다만 그래도 이상민 감독은 예 차근차근히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전체 선수를 고르게 기용하면서 지금 체력 안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예, 승부는 4쿼터입니다. 아직은 뭐 점수차도 많이 나지 않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점수차예요. 네. 중요한 거는 흐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아직 3쿼터도 4분 45초나 남아 있습니다. 자, 제임스. 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자, 박봉진 수비. 제임스 뚫고 들어가다 빼줍니다. 김경철 턴오버. 서울 삼성의 발목을 잡는 것은 턴오버군요. 예. 조금 셌네요. 네. 차바비가 던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김동욱이 침착하게 따냈습니다. 제임스 속도를 높였습니다. 안쪽에서 지나가면서 덩클러시 예. 득점. 멋있는 동작에 이은 득점이 나왔네요. 네. 순식간에 파고들었습니다. 예, 이 선수도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쪽 돌파를 선호하죠. 네. 그것을 알고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사이드에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릴 필요가 있고요. 네, 파울이에요. 아, 라인 크로스군요. 파울보다는 라인 터치 아웃이 네, 먼저라고 네. 심판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52대 43입니다. 3쿼터 3분 45초 남아 있습니다. 자, 현재 인천전자랜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9점 차. 김광철이
뛰어 들어갈 때 이미 예, 반칙이 선언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슛으로 이어지는 동작을 했으면 자유투인데요. 패스했다는 네. 그런 모션이 나왔기 때문에 사이드 아웃입니다. 네, 트랩 디펜스가 들어갔네요. 자, 더블팀 들어가면서 파울. 아. 김다현의 반칙. 이렇게 되면서 인천전자랜드가 지금 팀 파울에 걸리거든요. 좀 과하게 들어갔네요. 네. 프리드로우 투샷. 김다현은 개인 반칙 두 개. 자유투 1구를 놓치는 제임스. 아, 이런 자유투 득점도 상당히 소중한 득점이에요. 네. 아, 집중을 해서 성공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임스의 자유투가 들어갔습니다. 52대 44. 8점 차입니다. 김다현 라운드 패스. 네, 할로웨이 선수의 일제를 보고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차바위. 다시 코너로 박공진. 안 들어갔습니다. 제임스가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52대 44. 코너로 연결. 자, 뒤로 빼줍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다가 장민국 4점! 네, 좋아요. 바로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이거거든요. 델로이 제임스 선수를 넣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 자, 제임스가 빼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계속 뭐 나오면 득을 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선 델로이 제임스 선수가 개인기가 좋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서 FS의 능력을 그렇게 보는 그런 삼성의 칼라죠. 네. 지금 쇼터가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예, 유도훈 감독입니다. 네, 쇼터 선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자, 음료 받으셨으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 드시면 하루 1판매씩 전송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동훈 감독은 쇼터 선수를 투입하면서 약속된 공격 수비를 지시를 했어요. 네, 네. 네, 좀 더 쇼터 선수의 득점을 보는 그런 공격이 나오겠죠. 네. 다시금 좀 뭐랄까요, 팀을 정비했었던 유동훈 감독이었습니다. 52대 47. 삼성이 델로이 제임스가 들어오면서 점차를 좀 좁혔거든요. 네. 그래서 타임아웃을 요청했고 바로 쇼터로 멤버 체인지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다현 다운 패스 안쪽으로 강산재가 살짝 놓치면서 뺏겼습니다. 자, 네. 프론트코트로 넘어갑니다. 속구 김진우 쪽으로 김다현 디펜스 다운 패스 쇼터 갑니다. 주변에 힐튼 보고 레이업으로 안전하게 득점. 점수차 벌리는 인천전자랜드. 양 팀이 턴오버를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전자랜드가 좀 더 좋았네요. 김광철. 김동욱. 자, 김준일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플래시샷! 아. 강상대가 막아냈습니다. 속공 차스죠. 자, 김다현이 건네줍니다. 네, 좋은 패스 커팅. 인사이드 블락샷. 또 한 번의 블락샷. 이번에 강상재가 막혔습니다. 예, 치열합니다. 지금 또 아웃넘버 상황이거든요. 네, 안쪽으로 투입. 돌아설 때 쇼터 파울. 개인 반칙 세 개째 쇼터. 블락에 블락으로 응수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네.
상당히 공수전이 빠르고 뭐 턴오버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선수 교체하면서 이관희가 일단 들어왔어요. 이제 3쿼터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됐거든요. 1분 51초 남았기 때문에 삼성은 좀 더 따라가고 싶을 거예요. 자, 자투를 성공시키는 김준일. 자, 투 2구를 청구시켰습니다. 자, 쇼터가 연결해줬습니다. 강상재. 김낙현 바운드 패스, 쇼터 거쳐서 강상재 쏩니다. 들어갑니다. 강상재의 득점. 네, 군더더기 없는 패스에 의한 찬스를 냈고 그것을 강상재 선수가 잘 성공시켜줬네요. 강상재스러운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57대 49가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슈팅 능력, 슛이 좋은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제임스 네. 오늘 돌파, 트윈슬램! 가볍게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네, 김준일 선수의 2대2 픽앤롤 좋았어요. 쇼터. 강상재. 빠져나오면서 김낙현 바로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또 공격권 하나로 이야기가 풍성해지겠군요. 네, 공격권은 전자랜드입니다. 네, 심판의 판정 하나하나에 지금 양쪽 벤치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자, 페이크 이후에 돌아섭니다. 네, 미스미치예요. 차바위가 확실하게 활용했습니다. 차바위 선수가 또 인사이드에서 저렇게 포스트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거든요. 네. 네, 수비를 또 전에는 바꿨고 여기서는 포인트 가드를 지금 김강철 선수가 보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할지 한번 보시죠. 자, 이관희 코너에서 김동욱에게 다시 김강철 샤크라 8초 이관희 쏩니다. 네. 아, 이관희의 이 빠른 슛이 결국 통했네요. 네, 좋았어요. 만약에 전현우 입장에서 이게 성공이 됐으면 흐름을 더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네. 수위 바꾼 이후의 득점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김낙현 던집니다. 짧았어요. 자, 8점 차. 자, 이 공격, 쿼터 마무리. 굉장히 중요한 서울 삼성입니다. 네, 인천 전자랜드는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만 얻어내도 좋아요. 삼성은 제임스 선수를 활용하네요. 자, 쇼터가 붙었습니다. 더블팀 따라가는 강상재 블락. 8점 차이에 2.8초. 네, 이제 2.8초 남았기 때문에 삼성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된 패턴을 플레이를 할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아, 이거였군요. 자, 놓지 못했어요. 스피인 그리고 김낙현이 던지기 전에 또 들어는 것 같네요. 네, 쿼터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59대 54. 아, 넉점의 리드를 인천전자랜드가 가져갑니다. 네, 전자랜드는 좀 더 유동 감독은 이 쿼터 마친 뒤에 라크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유도 감독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들어는 봤고요. 예, 잠시 후에 저희 공개를 해드릴 텐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9대 54 현재 인천전자랜드가 5점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승부가 결정되는 4쿼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격, 수비 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일단 4쿼터 김낙현, 차바웨이, 쇼터, 강상재, 박찬희의 인천전자랜드, 김현수, 이관희, 천기범, 제임스, 김준일의 서울삼성입니다. 축구를 실패하는 서울삼성, 제임스가 넘어져 있습니다. 네,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네. 반대편 멀리 박찬희. 네, 김낙현. 그렇죠. 미스매치 상황이에요. 네. 쇼터 쪽으로 공이 못 넘어오게 막
받았던 김현수의 파울입니다. 게임 마치 2개가 됐고 4쿼터 첫 팀 파울에 걸립니다. 리바운드 패스 김다현. 자, 김다현 돌파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쇼터 흘렸습니다. 뺏어냅니다. 네. 이관이 달립니다. 이관이 레이업 성공. 이관이가 달리자마자 두 점이 또 카운팅됩니다. 석점차. 네, 빨라요. 양 팀 다 지금 빅맨이 없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대가 쇼터에게. 지금 전전핸드도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네. 쇼터 멀리서 짧았어요. 다시 쇼터 잡고 아무 밀고 들어옵니다. 쇼터의 득점. 네, 리바운드는 다 같이 해줘야 돼요. 또 쇼터가 본인 슛을 시도했기 때문에 볼이 어떻게 날아가는 것을 알았어요. 61대 56입니다. 이관이 강상재 수비. 자, 파울이에요. 차가위. 네, 의도적으로 파울을 했고요. 미스매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스틸을 하면서 파울로 하는 모습이죠. 김준일 제임스입니다. 백리그 안쪽으로 큰 움직임 인사이드 득점 실패. 스틸이 울렸습니다. 지기 선언됐어요. 상대 파울. 네, 스텝이 유연하네요. 네. 그리 매경이 느끼는 건데 강상재 선수는 참 파울 관리를 잘해요. 이제 첫 번째예요. 근데 지금 네. 4쿼터에 하나뿐이 안 했다는 거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네. 파울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네. 수비할 때는 파울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아, 제이스 1구 놓쳤습니다. 이런 1점 1919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중하고. 네. 물론 뭐 다 놓고 싶고 집중해서 시도하겠지만 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기만의 루틴대로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네. 2구 들어갔습니다. 61대 57. 약속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쇼터. 네, 쇼터 선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관이 수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쇼터. 강상재 좋아해서 패스커트 이후에 슛이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 김준일 넘어갑니다. 빠르게 이관이까지 아웃 넘버 찼습니다. 반대편 제임스 하나 더. 그리고 쏘진 못했어요. 수비 커버 좋습니다. 제스텝 이후에 제임스 쏩니다. 리박 좀 맞고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다툼 흐른볼이 천기범에게 인사이드 걸렸어요. 수비 성공합니다. 아쉽네요. 김다현이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김다현 닫은 김에 맞아갑니다. 그리고 골 밑에 있습니다. 득점 63대 57. 계속 이런 양상이에요. 쉬운 득점. 그러니까 득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넣으면 무조건 속공을 허용하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요. 아쉽네요. 제임스 쇼터 놓고 갑니다. 제임스 넣지 못했어요. 강상재 첫 패스 빠르게 나왔습니다. 또 한 번 김다현이 뛰어갑니다. 유로스텝 이후에 김낙현! 65대 57! 네, 이제는 김낙현의 전자랜드인가요? 네. 네, 오늘 활약 좋습니다. 송기범이 계속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넘어왔는데 이관이가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이 짧았어요. 네, 자, 또 석점이 빠르게 넘어갑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서울 삼성 파나마! 차버의 패스가 높았습니다. 이것이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것이 만약에 박찬희 선수한테 연결됐으면 박찬희 선수는 무조건 쇼터 선수한테 패스를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멋진 그림이 하나 나올 수 있었는데 아, 유동 감독도 참 어이없는 모습이에요. 왜 박찬희 선수 외곽에 3점 쏘지도 않는데 왜 글로 주느냐. 다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아, 아쉬운 득점 찬스를 놓쳤습니다. 65대 57. 네, 삼성은 지금 팀 플레이가 필요하고 득점이 필요한데요. 김현수 천기범 노 패스 인사이드
동점. 아, 김준일의 마무리입니다. 네, 정기모 선수도 저런 패스 감각은 있는 선수거든요. 네. 팀 투 포지션 게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6점 차. 장찬재가 쇼터에게. 네, 또 미스매치 상황이 났어요. 이제 외곽에 있는 국내 선수들이 움직이 중요한. 아, 잠깐만 나왔고요. 수비 좋았습니다. 이관이가 단단한 사인을 보냅니다. 이관이 스피드 무브 탑샷. 파울입니다. 네, 아니 뭐 스피드 무빙에 의한 파울을 얻어냈는데 좀 무리한 감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래도 뭐 적극적으로 해서 파울을 잘 얻어냈습니다. 네. 조금 더 빨리 달라는 사인까지 포르트 이관이었습니다. 이관이 자유투 1구 성공. 현재 슈터가 18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김다현이 18득점. 이관희가 이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65대 60. 그리고 이어지는 작전 타임. 이관희 11득점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과연 라크로비스의 이야기가 3쿼터에 적용이 됐었을지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 감독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들 안 하고 있는 거 준비들. Ready, everybody. 다 하고 있는데 그 준비들이 안 돼. 그 누가 준비가 좋죠? 누구든지 빨리 와서 오페스 펄. 그때 뭐 준비가 나와 패널티션. 손만 들었어요 그렇게. 오페스 펄 받으라고. 그다음에 머피 헬프 가서 뒤에서 지금 헬프 오니까 여기가 뒤에서 블락하는 거 같지? 네. 그러지 말고 쉐는 스코링 이러면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스코링 이러는데 다 지키고 있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스코링 포지션 이게 저지면 이 사람이 아빠가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야지 얘가 체스 대고 여기도 이렇게 체스 뺄수 있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자 다시 한번 아시죠? 감독의 뭐 작전 지시, 라커룸 쪽에서 여러 이야기를 건네줬는데요. 이번에도 이러한 작전들이 좀 들어맞을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핑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공개를 해줬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박수 칠 만한 일이고요. 지금 오늘 경기 그 아까 그 라카에 있을 때 모습 보니까 두 손을 들고 운동 감독이 자체를 취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 부분은 수비에 있어서 상대팀이 치고 들어왔을 때 오펜스 파울을 좀 유도해라 뭐 그런 모습 같고. 네네. 그때까지는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바로 뛰어나가는 모습들. 전자랜드가 지금 빨라졌다라는 이야기에 김다현 선수가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굉장한 역할을 또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도 슛 미스에 이은 바로 또 속공 찬스가 났거든요. 네. 아, 이 루스테이는 참 고급 기술이잖아요. 네.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부터는 승부처입니다. 네. 턴오버, 리바운드, 슛 상당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 2대2 플레이를 하고, 또 드는 좋은 차스 만들어내네요. 수비를 찍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김다현 생각하는 대로 되거든요. 네, 20점째입니다. 슛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네. 네, 삼성은 어떤 공격을 보여줄까요? 6점 차. 우선 김준일 선수가 1대1 하는데요. 또 턴오버예요. 그리고 박찬희가 뛰어갑니다. 네. 스테이크 쳤어요. 김현수를 뿌리치고 돌아서면서 외곽 쇼터 석점만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들어가면 인천 팬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을 텐데요. 네. 자, 커지는 실패 외곽으로 김현수. 네, 삼성은 침착해야 돼요. 아직 모르거든요. 5분 남았습니다. 제임스 쇼터의 수비 밀고 들어갑니다. 높이 던졌습니다. 득점 성공. 네, 그렇죠.
역시 외국인 선수가 해결사가 삼성 입장에서는 델로이 제임스네요. 네. 슈터 강산재 김낙현에게 강산재 요리조리 빠져가다가 다시 강산재에게 강산재 탑에서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 제임스 67대 63 넉점 차. 아 스틸시도 이런 것은 비디오 판독이 필요합니다. 네네네. 바로 비디오 판독을 위해서 가는군요. 네, 심판도 이렇게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서로 괜찮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정규현 선수가 글로 패스, 굳이 패스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 네. 아, 네. 기가 막히게 가려는데요. 네, 미안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이 여러분의 박수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김낙현 선수가 스틸 나오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비디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낙현 선수가 스틸을 하러 나오면서 몸 접촉이 있었는데 네. 우선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낙현 선수가 터치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관희 선수가 좀 더 나오면서 또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맞고 이관희 맞고 나갔어요. 마지막에는. 아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다행히 일단 뭐 부상은 없었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네요. 이 상황이 상당히 흐름적으로 좀 중요하거든요. 예. 만약에 삼성이 득점을 성공하면 2점차 또 1점차까지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네. 판정이 중요합니다. 자 네. 마지막 터치 이관희 선수라고 하죠? 네, 네. 그러네요. 예. 아쉽네요. 예. 삼성 입장에서는. 자, 인천전자랜드의 공격. 자, 그래도 이관희가 네, 지나가면서 소스들에게 예, 손을 한 번씩 다 붙여주고요. 네. 유동 감독은 예, 이 틈을 타서 또 소스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가 진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네. 예. 심지어 넉점 차밖에 나질 않아요. 예, 4분 20초고 집중해야 돼요. 자, 반칙을 틀어냈습니다. 팀 파울 3개의 인천전자랜드 2개의 서울삼성입니다. 이게 사실 NBA에서는 네,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외국 선수들이 특히 잘하고 한국 KBL에서는 헨즈 선수가 전배특허죠. 네. 입술 밑에 살짝 훔쳐서 닦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해서 립스루라고 부르는데요. 네. 팔 길이가 길고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예. 자, 이제 두 개를 넣었습니다. 자, 69대 63 점수차 벌리는 데 성공한 인천전자랜드. 예, 한번 돌렸고요. 네. 삼성은 여기서 약속된 플레이 또 쉬운 찬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1대1 무리한 오펜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관희 멀리서 천기범 안쪽 잘 봤습니다. 김준일 인사이드 그렇죠. 득점. 미스매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찬스를 잘 봤습니다. 네. 강산재 넉점 차예요. 자, 김낙현의 패스. 자, 강산재와 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아, 석공 찬스인데. 네. 네, 좀 더 정확한 찬스를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관이 셉셉 이후에 일단 등대고 포스트업 돌아섭니다. 접시도 깨끗합니다. 네. 이관입니다. 좋아요. 이관이 13득점째. 점수를 뭐 개인이 많이 득점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순간 진짜 필요할 때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김다현 쇼터 룸찔 제임스 끌어냈습니다. 자, 쇼터 파고들다가 페이드어웨이 길었어요. 자, 리바운드 따르는 쇼터 공이 떨어지는 위치에 잘 가 있었습니다. 강상재 쇼터에게. 예,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자, 쇼터가 강상재에게 강상재 쏩니다. 들어갑니다.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강상재의 득점입니다. 2석점으로 72대 67이 됩니다. 네, 역시 리바운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네. 리바운드 뺏겼기 때문에 이런 찬스를 내줬고 10점을 합니다. 그렇죠. 자, 뚫고 들어갔어요. 이관이 멈칫하면서 인사이드 마무리가 안 됩니다. 자, 강상재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자, 차바위 쇼터에게 72대 67. 쇼터는 20득점. 김낙현 역시 20득점. 전자랜드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 네. 쇼터 먼 거리 석점 짧았습니다. 아, 자, 리바운드 천기범이 잡지 못하면서 차바위 쪽으로. 리바운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삼성 박찬희. 아, 두 명 그렇죠. 리바운드 패스. 강상재 인사이드 블락샷 이관이.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프로스코트로 넘어옵니다. 천기범 던져줬고 이관이 어느새 한 번 더 패스 연결 코너에서 석점 시도. 그렇죠. 정확합니다. 서울 삼성은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 포지션 게임. 네, 양 팀 다 똑같아요. 득점할 수 있는 창세 못 넣으면 여지없이 속공에 이은 실점을 하거든요. 두 점차 쇼터 뚫었어요. 레이어 엔드 쇼터 쇼터. 야, 쇼터 김준일 선수가 수비하기에는 쇼터 선수의 기량이 너무 좋아요. 네. 쇼터가 스피드로 제압하면서 점수차를 다시 넉 점차로 벌려냈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저 페이크 동작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네, 잘 보시죠. 지금이죠. 아, 어깨를 살짝 틀었네요. 네. 약간의 아이 페이크도 들어갔고 스텝과 볼 핸들링 아주 좋았어요. 쇼터를 얻게는 전자랜드는 보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승부처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뭐 전용 선수까지 부상에서 회복해서 들어오면 1, 2번 라인들이 좀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이대현 선수가 들어오면 더 좋아질 것이고 좋아질 일들이 좀 더 있는 그런 전자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내내 이 흐름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유동 감독에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감독 이야기입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파울을 좀 활용해서 좀 사이드아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파울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예, 김준성이가 네, 김준성이가 네.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스페이싱을 줬기 때문에 공간이 생겼고 그렇다면 옆에서라도 반칙을 예, 좀 더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네. 물론 쇼터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래서 선수들이 BQ 이 경기를 보는 그런 시선 또 그런 선수들의 개개인에 대한 장점 이런 것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74대 70 이 자유투를 성공시키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전자랜드인데요. 쇼타가 이 추가 타이틀 놓치네요. 아, 이번 중요했는데요. 자, 투 포지션 게임 아주 좋습니다. 네, 1분 35초 남았어요. 그럼요. 네. 석점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 수비를 지역권으로 바꿨어요. 아, 그렇군요. 석점 네. 찬스가 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죠. 자, 샤크라 5초 남았습니다. 뚫고 갑니다. 김광철 플러터 네. 득점. 멋진 플러터입니다. 2점 차.
아주 중요한 소중한 득점이 나왔어요. 네. 슈터. 사실 지금까지의 22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지금부터의 득점 더 중요합니다. 그럼요. 또 팀의 에이스가 필요하고 이 에이스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슈터 접샷 짧았어요. 자, 리바운드를 일단 김현수가 따냈습니다. 이관이가 넘어왔습니다. 네, 수비를 대인방으로 바꿨고 아직 팀 파운 상황은 아니에요. 네. 팀 파운 개수는 3개씩입니다. 제스템 한참 시간 보냈습니다. 아직 샷클락 7초 남아있습니다. 제임스 직접 밀고 갑니다. 인사이드 파울. 김준이 그 전에 쓰러지긴 했는데 제임스도 함께 쓰러져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전에 김낙현과 김준이 부딪히면서 쓰러졌고, 네, 그 전에 그 이후에 이제 쇼터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개인 반칙 4개가 되는 쇼터입니다. 네, 농구는 이렇게 몸싸움을 허용하는 스포츠이거든요. 네, 정상적인 몸싸움은 허용이 되고 그만큼 골밑은 더 전쟁터고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런 저 힘든 부분을 하는 부분, 포지션이 센터고요. 네. 자, 한 점 한 점이 소중한 상황. 37.6초입니다. 1구를 성공시킵니다. 네. 이제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리바운드, 턴오버 이런 자유투 하나가 승리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동점. 37.6초가 남은 상황에서 이 경기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야. 경기가 이렇게 돼버리네요. 잘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유도훈 감독은 뜻하지 않은 변수에 처했고요. 반대로 이상민 감독은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삼성이 경기를 아주 잘 풀었어요. 물론 턴오버라든지 석공을 많이 허용했지만 그렇게 점수를 많이 벌려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면서 결국은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선 인천의 공격권이기 때문에 인천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의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신 대로 현재까지 37.6초면 유도훈 감독이 조금 더 한 번 정도의 공격 기회를 더 가져갈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인천은 작전 타임 이제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빠른 공격을 하면 삼성이 공격한 다음에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고요. 근데 작전 타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격을 14초로 해서 빨리 하려고 지금 하프코트 안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공격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 삼성에서 작전 타임이 나올 것이고요. 네.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또 연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6초 남아있습니다. 김낙현이 건네줬습니다. 강상재. 다시 김낙현 자신 있게 올라갑니다. 네. 77대 74. 작전 타임. 제임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일단 2점 1점 차.
김낙현 빠르게 바운스 패스 박찬희.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순간 박찬희가 강상재에게. 자, 그 전에 반칙입니다. 네. 아주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지금은 김낙현 선수의 슛이 성공됐어요. 네. 네, 삼성이 수비 실수가 됐고 여기서 아주 좋은 3점 슛 찬스를 만들어내고 성공을 시켰고요. 네네. 이 다음에 작전 타임 안무를 그냥 했고요. 네. 또 빠르게 바로, 또 네. 네,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바로 한 1점 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초가 남아있습니다. 12점 9초. 파울을 네, 끊었어요. 네, 네. 팀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로 끊고 작전 타임을 이때 부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KBL 팀들의 격차가 예, 또 이렇게 상향폭 지나가 됐군요. 쇼터가 자유투를 넣었습니다. 두 점차. 지금 아직도 게임은 몰라요. 왜냐하면 쇼터 선수가 자유투를 놓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놓치면 또 한 골 차거든요. 그렇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두 점과 4점은 가져가는 부담감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럼요. 자, 이걸 놓치네요. 예. 자, 제임스가 뛰어갑니다. 이관희. 자, 두 점차. 마지막 공격이 될 듯. 이관희가 갑니다. 멋진 올라갑니다. 득점!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골! 아니, 파울을 왜? 2.4초를 남겨놓고 득점을 만든 서울 삼성. 김강철 자유투. 김강철 선수가 지금은 파울을 하면 안 되죠. 네. 네, 이강철 선수의 아주 멋진 해크에 이은 득점이 나왔고요.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잘 멈춰섰고요. 네. 여기서 이후에 반칙이었어요. 아니 2.4초인데. 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자유투를 성공시킵니다. 오늘의 김낙현은 팀 내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실 컨디션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24득점. 그리고 자유투 하나를 놓쳤어요. 마지막 이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79-78 한 점차 짜릿한 승리. 인천전자랜드는 연승을 가져갑니다. 네, 전자랜드는 김낙현 선수, 쇼터 선수의 맹활약으로 오늘 인천전자랜드 팬들한테 멋진 개막전 승리를 네. 선물했습니다.